갖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면 돼. 안녕하세요, 빵작입니다. 지난주에 새로 산 텐트를 가지고 교래 자연휴양님에 다녀왔거든요. 소개해드릴게요.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생각해. 신발 옆에서 팔부터 좀 어떻게 하실래요?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.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. 왜 뭐가 이렇게 걸그적거리나 했더니. 자, 저의 새 텐트이고요. 5만 얼마 세일해가지고 3만원 배송비 주고 총 8만 얼마 주고 샀어요. 눈호강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폴라 어쩌고저쩌고 폴라 스포프. 그래서 요즘에 최저가가 70 몇만 원이던데? 나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면 돼. 가성비, 가성비. 먼저 관리사무소 있고, 샤워장이 있고, 화장실이 있고, 저기는 사무실인 것 같아요. 사무실. 풋살장이 있고, 애플하고 만든 방사탑 같아요. 저기 방사탑이 바늘린 없잖아? 수레를 이용해서 이제 각자 한 2, 3년 아는 사이에 또 교래 자연휴양님도 이렇게 데크를 만들었네요. 비바람 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국이 지나봐요. 아이고, 여기 수국 다 벌레 먹었네. 아이고 이 녀석들. 방사탑 있는 데는 또 앞에 이렇게 정망을 해놔서 다 오늘 비 오고 굳어가지고 다 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언드막이에요. 8,000원. 제일 넓은 거 8,000원. 수도가도 방사탑 모양으로 생긴 수도가네. 그리고 이렇게 선수국길을 지나면 저 안쪽으로 언드막들이 있어요. 우리가 이번에 운 좋게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한 자리에 이렇게 왔어요. 그거 진짜 다 노쇼네. 우리의 자리 뚜둥. 지금 주차장에 차 3대밖에 없다? 다들 노쇼들 하시려나 봐. 너무 예쁜데? 연두 있네, 연두. 나만 이쁜가? 아니, 나이 들어 이쁜가? 산 수국수국, 산 수국수국. 여기도 갈 수가 있네, 이렇게. 초정이, 여기가 바로 초정인가 보다. 앞에서 말하는. 여기서, 와, 진짜, 트럭뷰. 아, 근데 이렇게 딱 이 모습 너무 예쁘다. 지금 이 라인이랑. 원두막 6번. 이제는 진짜 시멘트 원두막일지언정 점점 더 자연 원두막이 되어가고 있어. 여기도 밤에 불 들어오는 거잖아. 이쁘겠네. 만두를 찌고 있어요. 캠핑한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좀 하나 올려볼까 하고. 간헐적 유튜브. 8,000 얼마 줬나? 8,000 얼마.